왜 그 베트남에 오면은 이제 반미 먹고 싶잖아요. 반미 아시죠? 바게트빵 사이에다가 뭐 이래저래 뭐 고기도 넣고 계란도 넣고 야채도 넣고 여기 또 소스도 넣고 뭐 버터도 바르고 뭐 이러는 건데 나름 맛있거든요. 별미고. 네. 이제 반미 같은 거. 여기가 이제 반미도 팔고 뭐 빵도 팔고 이런 데인가 봐요. 꼬요가 데려온 데인데 역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아마 돼지고기인가 무슨 소고기인가 아무튼 그거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이거는 무슨 간처럼 생겼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있죠. 그리고 요거 역시 돼지고기인데 네, 요것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오뎅 같은 거. 그 다음에 저기 랩핑카우 저거 치즈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뭐 오이. 그 다음에 뭐 야채 고추 비스무리한 것도 보이고 네, 뭐 소스도 보이고 뭐 이래저래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반미 원래 이제 얘네들이 현지인들이 먹는 가격은 얼마냐면은 여기 써있죠. 반미 시우마이, right? 반미 시우마이? 반미 시우마이. 어, 반미 시우마이래요. 그래서 포크볼, 어, 포크 빅볼 반미라고 해가지고 만동에서 15,000동 정도 하고. 이거는 프라이드 에그 반미라고 해서 8,000동에서 11,000동 정도 하는, 그러니까 400원에서 550원 하는 거고, 위에 거 아까 반미 시우마이라고 하는 거는 500원에서 750원 사이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겠죠. 이름 자체가 포크 밑볼이니까. Everything? Everything 150? 10,100. No. 15,000 and 15,000 Two? Yes. Two banh mi? Yeah. 뭔 소리야? 하나 더 모르겠네. 아, 그래. 원래 이제 이게 진짜 현지인들이 먹는 반미 가격이죠. 근데 이제 그 호이안 같은 데 가면은 뭐 반미집이 유명한 데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굳이 거기 가서 제가 예전에 한번 먹어봤을 때 그것도 꽤 됐는데 한 2, 3년 됐거든요. 근데 35,000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어이가 없다 해서 이제 현지인들이 사길래 얼마 내는지 물어봤더니 걔네는 15,000동인가 만동인가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좀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돈은 얼마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정직하게 팔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장사가 잘 되면 좀 더 겸손하고 아 더 잘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 가격을 뭐 두 배로 뻥튀기를 받으니까. 네임? 반바오. 어? 반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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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반바오라는 건데요. 이것도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이건 안에 갈은 고기하고 그 다음에 메추리알 같은 거 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맛있죠. This how much? 봉에. 아 이거는 봉에 맞나? 봉에 맞나? 지금 꾸요가 가격 물어보고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여기 베트남 슈퍼에서 그 마트 같은 데서도 파는데 거기서는 2만동 주고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만동이네요. 아, 500원밖에 안 하네. 야 하여튼 여러분 지금 베트남 빵집 빵들 종류 보고 계시고 여기 지금 7,000동이라고 써있죠? 네, 이 빵이 350원이에요. 옆에 것도 350원. 아 이거는 메추리알이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른 고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뭐 소세지 피자빵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뭘까요? 네, 아 이거 코코넛 그거 안에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300원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너무 괜찮죠? 네. 네. 어, 여기, 이래저래, 뭐랄까,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빵을 먹는구나. 가격이 이 정도 하는구나. 네, 이런 거 알아두면 진짜 좋겠죠. 그죠? 네. 나름 재밌는 구경했네요, 이 집. 이 집 이름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집 이름이 저기 있어요.
당디엔 베이커리래요. 그죠? 네. 여기 주소 없나? 당디엔 베이커리. 아무튼 저기 앞에 기아 자동차 있고 저기 뭐 무슨 갤럭시 S9이라고 써있네요. 네. 여기 당디엔 베이커리. 왠지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거 하나 살려고. 아, 못? 원? 영어 잘 알아듣네. 에, this one. 제가 지금 산 게, 네, 요거 코코넛. 요거 300원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거 메추리알 들어간 거 있죠? 네, 350원짜리 요거 하나하고 사서 꾸요랑 나눠 먹으려고요. 야, 너무 싸다. 오케이. 자, 이거 지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인데, 네, 1,000원도 안 하는 금액에, 네, 빵 두 개를 샀어요. 아, 싱까먼. 야, 반미는 저는 이제 많이 먹어봤으니까, 네, 베트남 사람들 무슨 빵 먹는지 이런 거 경험해보는 것도 나름 재밌잖아요. 그러고, 왜 저녁 늦게 호텔에서 방에, 아, 있을 때, 아, 잔돈을 안 받았어. 싱까먼. 아유, 또 이렇게 정직하게까지. 아, 그래서 방에, 뭐 저는 좀 잠을 좀 늦게 자는 스타일이라 밤에 되게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뭐 여행 가면 그 여행지 100%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24시간 오픈하는 식당도 잘 모르고 또 택시 타고 이동하자니 그것도 또 늦은 시간이라 또 그렇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이런 빵 같은 거 지금 제가 산 거 이거 있죠? 네. 이거 사서 그냥 방에다 놓고 심심할 때 조금씩 뜯어 먹으면 뭐 최고죠. 바로 옆에 무슨 커피 가게 있네요. 네. 꾸요가 여기 와서 카페 먹자 그래갖고 일단 와봤어요. 진짜 현지스럽네요 여기 가게도.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카페 소다 한 잔에다가 저 빵이나 좀 뜯어 먹겠습니다. 자, 빵 샀어요. 이거 사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메추리알 보이시죠? 네, 두 개 있어요. 빵은 그냥 일반 빵 같아요. 보들보들하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우리나라 빵은 피자 빵 맛도 좀 나면서 확실히 베트남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바게트는 뭐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 빵도 지금 이제 메추리 하나 먹었잖아요. 너무 부드럽다. 350원. 행복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살려면 무슨 뭐 파리 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데 가면은 최소한 한 1,500원 정도 할래나요? 네. 5분의 1 가격으로. 네. 맛있네요.